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엘 옴브레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를 위해 태어난 엘 옴브레는 지지탑에 빌릿 기본스의 사운드를 담아내고 있으며 설정값에 따라 광폭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유연하고 이상적인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앰프의 뉘앙스와 터치감도로 포착하는 엘 옴브레는 연결된 각 기타와 함께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는 개인 노브를 돌려 마일드에서 와일드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추가된 고조파부터 쫄깃한 세그먼트까지 엘 옴브레에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엘 옴브레는 형식이 단순하지만 능력이 다양합니다. 톤 섹션은 바이트 컨트롤을 조정하여 드라이브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 라고 하네요. 바이트 컨트롤을 올리면 더 공격적이 되고 낮추면 더 부드러운 덤블 사운드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옴브레는 연주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톤을 매우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가 굉장히 단순하다, 심플하다 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과감한 해골바가지 그래픽을 채용을 하고 있어서 뭔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시리즈에 대한 또 다른 청사진을 보여주는 페달일지 아니면 이 특이하게 이 친구만 이런 그래픽을 적용한 건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바이트, 고음을 앞으로 가져오거나 더 부드럽게 변경을 한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다 12시 했을 때부터 느낌이 나 블루스야 라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을 했고요. 굉장히 뭐랄까 중후하고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사운드를 네.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풍성한 저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텁텁하지 않다라는 게 또 이 엘 옴브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이트를 한번 네 그러니까요 좀 궁금하네요. 앞으로 가져오네요. 네네. 앞으로 가져다 줄게. 아니 잠시만요. 다시 돌려볼까요? 그래요. 청취자로 하여금 앞으로 내가 다가가는 사운드 네네. 다가가는 사운드네요. 게 바이트 노브를 돌려서 이 공명감을 만들게 되니까 약간 느낌이 세미 할로우 정도로 연주하고 있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공명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런 톤 세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게인을 조금만 줄이고요. 네. 볼륨을 높인 상태에서 바이트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프론트 픽업을 한번만 연주해 네.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얘는 뭐 신기한데? 그리고 이 저희가 늘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나오는 이펙터들을 만날 때마다 그 뭐랄까 좀 상남자 같다. 그러니까 이 밀어붙이는 힘 자체가 남다르잖아요. 항상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케이스에서 이런 힘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에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 엘 옴브레도 역시나 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설명에서처럼 바이트 노브를 많이 줄이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일반적인 뭐 다른 예전 클래식 네. 로고 드라이브 걸었을 때 나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볼륨 좀 더 줘야겠네요. 네. 볼륨 좀 더 줄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이렇게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볼륨 좀 줄이고 바이트와 풀게인으로 네. 모두 노브를 다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연주해보고 볼륨이 너무 크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너무 크네요. 치다가 제가 이제 존 메이어 거 이제를 쳤는데 뭐 물론 원곡은 따로 있죠. 이제 근데 이게 그 존 메이어가 블루 그러니까 세팅이 있잖아요. 존 메이어가 콘서트 때 보면은 컨티뉴엄 앨범이 나오면서 이렇게 콘서트 이제 컨셉을 좀 이게 뭐 1부, 2부, 3부 나누듯이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블루스 트리오를 할 때 나오는 기타 톤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가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치면서 이 음압감이나 이거는 막 근데 맞아요. 블루스를 떠나서 기타의 그 존재감을 올려주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단에서 프리적으로도 굉장한 맞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펙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바이트라는 이 노브가 네. 결국 뭐 말이 뭐 얘네들이 이름 지어진 거 소리를 앞으로 가져다 준다는 거겠지만은 이제 미들레인지라든가 그리고 중저역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EQ 때를 어느 특정 부위를 잘 지정을 해서 미들레인지가 원래 예, 네, 네. 스쿱이 되면 소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화면적으로 네. 이렇게 뒤로 가게 되고요. 네. 음악을 들을 때 미들레인지 부스팅 지금 소리가 앞으로 나오는 네네네. 듯한 그런 이제 착각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미들레인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이펙터가 그 미들레인지를 굉장히 멋지게 그러니까 막 과하게 아니면 뭐야 이렇게 약간 막 미들레인지가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약간 막 소리가 꿉꿉해진다라는 느낌을 뭐 이게 좀 설명이 좀 힘든데 어떤 특정 기타 라인을 치다 보면 꽁꽁 이렇게 약간 애가 이렇게 꽁꽁해지는 컴프레싱 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나간다 하고 나가는데 그 소리들이 다 듣기 좋고 특히나 요거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시랑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레스폴이랑 물리면은 뭐 나름의 맛은 있겠지만 이 스트레서 나오선 이 공격적인 소리잖아요. 이 싱글 픽업이 가지고 있는 험버커 픽업은 드라이브에서 시원하고 이제 막 웅장한 느낌은 내지만 클린톤에서는 애가 약간 좀 옹옹옹 이렇게 되거나 크런치에서는 좀 말랑말랑해지고 쫀득쫀득해지는 느낌이라면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많이 먹진 않지만 프론트 픽업에서 이렇게 주먹을 하는데 빵 때리는 듯한 이 펀칭감이라고 하는 사운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스트랜 유저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좀 고민해보고 야 나 이런 사운드로 원했었어 하고 다른 페달에서는 좀 아쉬웠었는데 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남자의 사운드의 정수가 여기에 있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는 듣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음악신들이 유행하는 장르가 많이 바뀌었고 모든 페달 브랜드들의 가장 큰 이제 뭐 한 일종의 숙제이자 목표점이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오버드라이브와 이제 디스토션 페달들이 모든 페달들이 이 드라이브 계열의 페달들이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얼마나 작은 사이즈에 제대로 연출을 할 수 있느냐의 약간 맞습니다. 전쟁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엘 옴브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엘 옴브레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스트라토 플러스 옴브레 이렇게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특히나 뭐 싱싱함도 상관없습니다. 싱싱함도 상관이 없고 특히나 이제 뭐 어쨌든 싱싱싱을 가지고 계신 연주자분들이라면 이거는 진짜 좀 주목해야 될 페달이 아닌가.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의 기타에 제가 오늘 너무 블루스적인 걸 연주를 하면서 들려드리긴 했지만 그냥 그거 가지고 팝 음악을 연주하든 뭐든 간에 이 되게 풍성하게 그리고 두툼한데 앞으로 전달력 있게 우리가 어떠한 크런치와 드라이브 톤 가기 전에 그냥 클린톤으로 했을 때 들려드리고 싶으나 이제 밴드 사운드 묻혀서 앰프 뭐 처음에 설정값을 잘 못 잡았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클린톤이 굉장히 힘이 없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가 솔로 할 때 약간 들리고 말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친구는 그냥 클린톤 칠 때도 땅 이렇게 들리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시든 멜랑콜리한 걸 하시든 힘 있는 음악을 하시든 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클린에서 크런치 톤을 아주 힘있게 이제 들려드릴 수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율의 사운드.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관절 혹은 혈관 혹은 이제 인대 이런 데 다치면 물리치료를 자주 받아요. 자주 받는데 전기치료를 받고 있으면은 자기 이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손이 움찔움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은총 씨가 아까 이 바이트랑 게인을 끝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연주를 계속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뭔가 새로운 감동을 제가 느꼈는데 그만큼 전율이 이는 굉장히 유니크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오랜만에 만난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역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 어쩌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힘 있는 사운드가 매번 연출이 되는지. 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드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